아무래도 난 이 길로 진아 씨랑 통영을 떠나야겠어. 넌 이 길로 집에 가서 엄마랑 정이 닦고 이따 서울로 가 있어. 내가 진아 씨 만나서 장소옥 이고 너한테 전화하면 엄마랑 정이 데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그게 뭐야?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린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고. 그렇다면 세 번째 기적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야. 놈이 칼을 들었어. 쉽지 않아. 칼을 뺏어서 형이 먼저 찌를 수 있으면 찔러. 나 못해. 내가 왜 사람을 해쳐. 나 못해. 정형사를 놈한테서 구해내면 정형사가 마음이 변해서 진아 누나 형한테 줄지도 모르지. 총은 헛거야. 내가 본 정형사가 총 쏘는 장면은 헛거라고. 찔러. 이건 정당방위야. 난 안 해. 없는 놈한테, 전과자인 놈한테 정당방위란 판결 내리는 거 봤어? 다른 방법 찾아. 이런 거 뭐하러 만들어졌어? 너 천사잖아, 새끼야! 이거 방법도 아니야! 내가 어떻게 다시 칼을 들어! 그렇게 못해! 다른 방법 없어? 지시 없어? 미안해. 알잖아, 나 덜 떨어진 천사. 그래도 알 건 다 알잖아! 네가 나보다 낫잖아! 다른 방법 찾아! 다른 방법 찾아!